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북극성삼 강사용 사용 방법 중에서 체질 설명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사용 삼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죠. 자, 어떤 그든 사주가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견본 사주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사주를 넣지 않으면 어떤 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무 사주나 하나 일단 넣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둘째 시간에 저희들이 그 밑에 월별 운세 보는 거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첩은 일진 하루 운세인데 이건 아직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완성되어 있는 요 체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배 신수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하면 옛날에는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뭐 수동으로 넣고 했는데 여기 뭐 자료 입력하고 이거 프로그램은 됩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반수동이죠. 그래서 요 신수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아서 이제 요 부분을 똥가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 체질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필요 없고, 요 체질 위에 거하고 요 밑에 거요두 가지를 사용을 하면 요게 다그 활용이 되는 거죠. 요거는 너무 사용법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체질 설명하는 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죠. 요 부분에 여기에 뭐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1, 2, 3, 4 나타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2010년이라는 여기에 요 자리에 마우스를 깜빡깜빡 하는 데서 엔터키를 딱 누르면 요 부분에 뭐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 눌리면 하나하나 활성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여기에 2010년, 2010년도 되고, 2009년을 해도 되고, 2011년을 해도 됩니다. 자, 뭘 여러분들이 넣으시든지, 이 부분에서 엔터키를 눌러야지 활성화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활성화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자료들은 변경도 되고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자료 설치하는 방법, 제목 적는 거는 앞에 동영상 1단계에서 저희들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단계에서는 사용 방법. 자, 그러면 요 체질 1, 체질 2, 체질 3, 체질 4, 체질 5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 2, 3은 저희들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쓰고 싶으면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저는 주로 체질 4하고 체질 5 요거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목도 여기 제목 2, 3 요게 이제 체질 4입니다. 요건 체질 5고, 이런 이제 여기 제목 1 요게 바로 체질 1, 2, 3. 요게 세 개가 묶어져 있습니다. 요한 페이지에. 요게 한 페이지 돼 있고, 요게 한 페이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질 4하고 체질 5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1, 2, 3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든,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질 5를, 먼저 눌리는 게 제일 좋죠. 체질 4 해도 되고, 체질 5를 눌리고 난 뒤에, 여기 눌리면, 요 색깔이 바뀝니다. 요렇게 이제 좀 까매지죠. 좀 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쭉 내려와서 체질 5. 여기 또 같은 글자죠, 그죠? 체질 5. 이 사람의 체질은 화체입니다. 그럼 요거 화딱 해가지고 두 번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한 번만 클릭을 하면 요 문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기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화해가지고 체질을 두 번을 딱 눌러줍니다. 자,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질 4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진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체질 4죠. A4 한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체니까 두 번을 눌러주면 색깔이 바뀌죠.
요러면 인쇄가 됩니다. 인쇄를 바로 눌리면 인쇄가 되고 보기를 눌려보면 방금 견본 사주 당신의 체질은 화체질이고 뭐 저쪽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 화체질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다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좋을 대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바로 이제 저기 인쇄를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요3 사용하는 방법도 3 눌리고 여기에 보면 체질 3대 있죠. 체질 음식입니다. 이거 화체니까 화체질. 그다음에 체질 2 해가지고 당신의 올해 운이 좋으면 뭐 좋은 운. 체질 1 해가지고 올해 1년 운이 급제면 급제. 이렇게 눌리면 두 번을 눌리면 글자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보면 당신의 올해 운세는 1년 운에 뭐 급제가 나타났을 때 좋은 운일 때 체질 음식. 요거는 이제 너무 보편적인 그런 말들이다 보니까 저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질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뽑느냐? 그리고 한 사람 하고 나면 이거 치울 때는 어떻게 치우느냐? 요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치우는 방법은 아까 중에 시작하는 거 있죠? 2010 요거 11년 해도 되고 12년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글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터키를 눌리면 다 지워지죠, 요렇게. 예, 그죠? 예, 시작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엔터키를 눌리면 시작이 되고 다 지워집니다. 자, 다른 사주를 한번 해보죠. 자, 의뢰인에서 이제 뭐이 사람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체질은 월지를 가지고 보죠. 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월지를 가지고 보는데 아, 수체질이구나. 그리고 체질을 딱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키를 눌리면 시작 활성화가 되어 있고 체질 5에서 이 사람은 수체질이니까 여기서 수체질. 두 번을 눌러주면 색깔이 바뀌죠. 체질 여기서 수체질. 두 번을 눌리면 색깔이 바뀝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쇄를 눌리면 바로 인쇄가 되고 보기를 눌리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희들 체질이 너무 간단합니다. 목체, 화체, 금체, 수체 이렇게 딱네 개밖에 없죠. 봄에 태어나면 목체, 여름에 태어나면 화체, 가을에 태어나면 금체, 겨울에 태어나면 수체. 근데 문장이 이게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요걸 좀더 개발을 해가지고 목체 문장 한 5개, 뭐 화체 문장 한 10개, 금체 문장 10개, 수체 문장 10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그 월별 운세 하듯이 같은 말도 요리조리 바꾸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미리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체질 설명, 오행체질 설명 요것도 체질이 목체, 화체, 금체, 수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네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굉장히 그 단순한 게 하나의 약점 아닌 약점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문장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체질 음식도 뭐 목체, 화체, 금체, 수체 이렇게 네 개밖에 없고 올해 운은 운이 좋다, 나쁘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1년 운에 나타나는 거는 비견, 급제, 인수, 식신, 상간, 정제편인데 결국 육신이 10개밖에 나타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단순한 게 본의 아니게 이게 좀험 아닌 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죠. 자, 근데 그런 분들이 물어봅니다. 3을 진토하고 9월 술토는 어떻게 하느냐? 자, 3을 진토는 목체로 넣어버리면 되죠. 9월 술토는 금체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미토는 어찌 하느냐? 화체로 넣어버리면 되고 축토는 수체로 넣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별 차이 없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든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좋죠. 다시 한번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국. 자, 여기서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목체죠. 그러면 체질로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하던 게 있죠. 그럼 여기서 엔터키를 눌리면 다 없어지죠. 눌리고 목체 두번 눌려줍니다. 또 목체
두 번 눌리십니다. 요 체질 4. 요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꾸 해서 인쇄를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설명이 간단하다 보니까 요 자료 바꾸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료 바꾸는 방법은 여기 자료 관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은 밖으로 내보내기를 할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하면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의 내문서라는 디렉토리에 문장이 내문서라는데 북극성 체질 자료로 문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들은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이걸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오기를 하면 문장이 다또 가져와지죠. 자, 그리고 요거는 문장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첫 번째 글도 보니까 올해 당신의 금강운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 비견이다 그거예요. 또 요거에도 보니까 비견, 비견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요거 하나를 지우고 싶다. 분류 삭제. 잠깐만요. 여기에 해가 자료 삭제. 끝난 뿐입니다. 자료. 그 다음에 여기에 비견, 올해 만약에 비견운인데 이 자료를 좀 수정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 자료 수정 해놓고 여기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넣을 수가 있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자, 문장을 넣고 빼고 자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약에 이제 내가 새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 입력을 하면 요 부분 자료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자료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 완료를 자료 수정을 눌리고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새로운 자료를 만약에 이제 비견 급제 운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 내가 새로운 자료를 만약에 입력을 하고 싶다. 자, 자료 입력 비견 운에 내가 자, 요 비견운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다른 자료를 하나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료 입력을 눌리고 이 문장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은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요 문장들을 얼마든지 요세 가지 버튼 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류라는 거는 이겁니다. 자, 분류 요 위에 거는 여기 체질 1, 그리고 쭉 가서 체질 2, 그리고 체질 3, 그리고 체질 4, 체질 5. 요거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나는 다른 거로 쓰고 싶다. 뭐, 요 음식은 나 이거 싫고, 다른 거로 분류 수정을 딱 눌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 체질, 뭐, 색을 하고 싶다. 이러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체질 색이 됩니다. 그럼 분류 수정하면 체질 색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체질 색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요거를 갖다가 체질 음식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다시 또 음식으로 문장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이거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자판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요의 분류는 큰 거, 체질 1, 그다음에 체질 2, 그리고 체질 3, 그리고 체질 4, 체질 5. 요렇게 요 부분들을 분류할 수 있죠. 자, 여기 체질 4A4 이 문장이 싫다. 그러면 체질 수정해 가지고 요거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분류 수정하면 분류가 되어 있죠. 요것도 만약에 좀 문장이 싫다, A4라는 게 그러면 분류해버리면 수정해버리면 수정이 돼버리죠. 자,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수정할 수 있고, 요 수정된 건 여러분들이 내보내기를 하시면 내문서에다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문장을 쓰고 싶으면 또 여러분들이 만드시 가지고 다시 또 내보내기를 하시고 또 앞에 문장을 또 쓰고 싶으면 또 가지고 오면 되죠. 가져오면 분류된 게 여러분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가 많이 달라졌다.
올해는 2010년인데 내년에 이제 2011년이 됐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으면 요 밑에 디렉토리는 자료 수정을 들어간 데 했죠. 그럼 2011로 내가 행운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자료 수정 딱 해버리고 나면 보십시오. 2011년으로 바뀌어 있죠. 자, 요것도 내가 2011로 한 해를 바꾸고 싶다. 자료 수정하면 2011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바꿀 수 있죠. 자료 수정. 없애버리고 싶으면 자료 삭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렇게 이제 2011년으로도 할 수도 있고 2010년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볼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요것도 바꾸면 되죠. 눌리면 됩니다. 자료 수정 이렇게 눌리면 요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문장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요것도 체질 음식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정을 해서 다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 적는 것도 확인을 했고 자료 수정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 시간에 월별 운세 요거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월별 운세도 밑에 체질에서 월별 운세도 하나하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 거 아니?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01-01, 요 01-02, 요 문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비견이 지금 시신이냐 기신이냐를 먼저 해가지고 내가 비견 시신일 때그 문장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01-01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엔터키를 딱 치면 자료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간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정을 눌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치우고 싶은 거는 치우고 넣고 싶은 거는 넣으면 되죠. 그리고 수정 한번더 눌리시면 이게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옆에 것도 바꾸고 싶다. 01-02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요 부분에서 엔터키를 눌리면 또 문장이 들어간 게 있어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요두 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이런 것도 있죠. 자, 여기 이제 수정을 했는데, 자, 자료에서 비견이 이제 시신일 때, 이게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비견이 희신일 때 11-1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에 문장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11-1 해서 엔터키를 눌리면 11-1 문장이 있네요. 자, 잠깐만요. 이거 좀 희신일 때는 있고 희신일 때 문장이 없네요. 자, 비견이 귀신일 때 여기에 11-1에 해서 엔터키를 눌리면 되죠. 엔터키를 눌리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멍하니 비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막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좋은 말을 넣으면 됩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구별해서 넣고 자료 입력하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요, 지금 눌리면 아무것도 이제 안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본다 해놓고,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하는 거를 갖다가, 자, 시작을 11-1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가지고, 보기를 해보면, 자, 방금, 문장 넣은 게 여기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관리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서 엔터키를 누르면서 문장을 바꿀 수 있다. 단 여기 칸이 있습니다. 여기 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줄을 넘어서면 글자가 겹쳐져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칸에 글자가 몇자 정도 들어가는가 여러분들이 대강 계산을 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이제 요거를 아까 방금 그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자료 관리에서 방금 요 11-1, 요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11-1을 눌려서 엔터키를 눌리면 문장이 나오죠. 그럼 요거 삭제 딱 해버리면 없어지 버립니다. 그죠? 예, 자, 요렇게 해서 문장이 지금 없어진 게, 눈에 보이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수정도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때한 부분,
뭐, 이 부분 하나를 내가 고치고 싶다. 여기서 만약에 11-1 이 문장이 영안 좋아가지고 이걸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자, 저기, 요 부분을 여기서 엔터키를 눌려야지 문장이 되면, 이게 이 문장이 내가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문장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고쳐고 수정을 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눌려보면 방금 여러분들이 수정된 문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북극성 3 강사형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별의별 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거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보통 역학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은, 여기 광고 부분 있죠? 요 광고에, 자기 이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 회사, 뭐, 로고나 전화번호, 이런 걸 이제 프로필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광고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강사용만 그렇습니다. 일반 용어는 안 되고,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여러분, 저기, 전화번호나 이런 걸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광고가 어디 나오는 거 아니? 자, 이 사주를 봤었을 때, 요 위에 부분. 이 광고, 이거는 이제 원곡형에는 이제 저희들 광고가 강제적으로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강사용은 이 광고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놓고, 요 밑에 부분, 요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줄 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사실은 다 드린 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성격도 좀 화끈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사용 뭐 비싸다, 뭐, 이렇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개발할 때 돈은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거, 거의 한 7천만 원 넘게, 순수 개발비만 7천만 원 넘게 이제 들어간 거고, 실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 거의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전문가 학습용 동영상 CD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판매하는데, 그 판매 가격도 많이 할인을 해드립니다. 뭐, 강사용 200만 원에 돼 있는데, 많이 그 할인이 되죠. 또 전체 그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더 많이 할인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그 원국형 기본 원국형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저 앞에 원국형, 그 다음에 사주, 만세력, 꿈, 해몽, 뭐, 이런, 여기에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설명,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장명하고 체질 보는 거, 그 다음에 월별 운세 보는 것만 여기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국형,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거의 중요한 기능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장시간 제가 조금 뭐 부족합니다만은 이래저래 열심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 휴대폰 번호는 010-4800-2378입니다. 저는 임한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원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